백신이 뭐 나오긴 하지만 네. 뭐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이 시간이 좀 오래 지속될 거라고도 하기도 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아, 이럴수록 네, 이럴수록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방역을 더 철저히 하거든요. 아. 이번 연도에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. 그 코로나 시대에 이제 살찐 사람 많잖아요. 네. 그분들께 좀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? 네. 일단은 백신이 뭐 나오긴 하지만 네네네. 뭐 다른 어떤 분야에서는 이 시간이 좀 더 오래 지속될 거라고도 하기도 그쵸? 하고 네.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제 운동을 안 하고 있을 수만 없으니까 네네. 그리고 피트니스 센터에 나오시는 것도 좀 요즘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아, 그쵸? 이럴수록 네, 이럴수록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방역을 더 철저히 하거든요. 아오. 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시기보다는 요즘에 이게 우리는 이제 우리가 힘든 거 우리도 힘들지만 네. 피트니스 센터는 더 철저해요. 그쵸. 한번 네. 터지면 네, 완전 문 닫아야 되죠. 본인들의 네. 그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네.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네, 운동을 적극적으로 하시고 또 아니라면 그냥 네. 이제 혼자서 뛰는 유산소 운동 이런 거는 네. 사람들과 접촉이 많이 없으니까 그쵸. 그래서 네. 시간을 내셔서 좀 공원이라도 주기적으로 뛰시고 그렇게 너무 집에만 있으시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. 그 이제 인터뷰를 쭉 보고 혹은 뭐 책을 보시고 아 다이어트를 이제 해야겠다 이런 결심을 하시면 많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결심한 대로 다 되면 아무런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겠죠. 네. 그 잘 되지 않는 네. 결심을 하지만 잘 그걸 지속하거나 네. 실천되지 않는 사람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? 일단은 네. 네, 제 책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데 네. 뭐 그것보다도 네. 일단은 본인이 의지가 좀 약하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. 근데 요즘에는 그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다이어트를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이제 네.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.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또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되고 많은 정보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좋은 정보 많으니까요. 뭐 도움 받으시면은 충분히 이번 연도에 아직 5월이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도에 다이어트를 목표로 하셨다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달성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뭐 아마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서 작가님께 뭔가 도움을 받고 싶거나 네. 뭔가 조언을 좀 받고 싶다거나 네. 작가님과 좀 뭔가 같이 뭐 댓글을 소통을 한다든지 하면은 네. 아, 나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. 네. 혹시 작가님하고 이제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아, 제가 지금 네. 블로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. 그거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노출을 이제 뭐 하면 되겠죠? 네네네. 네. 네. 제가 지금 블로그도 하고 있고 네. 그리고 지금 브런치에서 계속 다이어트에 관한 글을 연재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제가 다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. 최근에 유튜브도 개설을 했는데 제 유튜브에서는 그 다른 직장인 다이어터분들의 어떤 사례들 이런 것들을 인터뷰를 형식으로 저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저에게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아는 방면 그 아는 선에서 네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그 이제 그 작가님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도 하시고 책도 내신 작가님이 됐잖아요. 네. 아 그래서 작가님을 딱 보고 아 나도 다이어트 하면서 좀 작가도 되고 싶다. 네.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. 네. 혹시 내 다이어트 이야기를 통해서 네. 뭔가 글을 쓰고 네. 뭔가 책을 내고 컨텐츠를 만들겠다는 생각 가지신 분 있다면은 네. 그분들께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? 아 물론 그러신 분들을 저 최근에도 만나본 적도 네. 있고 네. 이렇게 컨텐츠화 시키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기록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기록들이 모여서 저도 책이 되고 어떤 콘텐츠가 된 거거든요. 본인이 변해가는 모습이 아니지라도 뭐 어떤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 그리고 좀 더 조금이라도 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하셔서 공유를 하시게 되면 분명히 가장 개인적인 게 또 가장 창의적인 게 될 수가 그쵸, 있고 그쵸. 그렇기 때문에 이제
그런 기록들을 일단 모아두시는 게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이게 될까? 라고 고민을 하시기보다는 네. 먼저 만들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왜냐하면 다이어트나 뭐 주식이나 예를 들면 그런 건강? 꼭 빠지지 않는 그런 항상 수요가 많은 그런 컨텐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거든요. 그쵸. 다이어트가 정말 수요가 많기 때문에 나의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안 좋을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꼭 맞는 해답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꼭 기록을 해놓으시고 꼭 콘텐츠로 만들으셔서 자신감을 가지시고 그다음에 글쓰기라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또 노출을 하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김지욱 작가님을 모시고 직장인의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다이어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김지욱 작가님의 책을 한번 직접 보고 인터뷰도 보시고 또 SNS 가셔서 댓글로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은 아마 다이어트 성공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Hey, I got a confession. Been losing all momentum. Just because it's easy. That don't make it better. Take a walk along the street.